바깥에는 봄이 왔죠. 미세먼지는 좀 있지만 벚꽃이 화사하게 피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대학교 가면 이 봄이 되면 뭘 하고 싶어요? 내년에 코로나가 싹 사라지고 뭘 하고 싶으세요? 사랑이죠? 오늘 그 사랑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설시녀 설화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설화에는 세 종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신화, 그죠? 뭐 건국신화라든지, 그죠? 시조신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전설이 있죠? 전설. 그리고 민담이 있습니다. 민담. 자, 요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설시녀 설화는 보통 설화하면은 대부분 민담입니다. 민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담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게 구전되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삼국사기에 실렸네, 그죠? 삼국사기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라 때,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이 신라 때 이런 이야기들이 이 당시에 통용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가치관과 맞았다는 거죠. 가치관과 유사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민담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요? 그 안에 민담 교훈이 있어요. 교훈, 그죠? 반드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교훈이냐? 이거 딱 보니까 뭐죠? 신의 믿음, 네. 신의 믿음이죠. 믿음. 또 이거 믿음을 조금 구체화시키면 뭐죠? 남녀간에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랑. 자, 이 안에는 뭐, 그, 배경, 그, 뭐랄까, 국가적인 배경들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설화로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시녀 설화인데, 사실은, 좀, 인물을 좀 가시죠. 가실이 나오죠. 자, 여기 설시가 있어요. 설시. 설시 노인이 있어요. 스토리 먼저 볼게요. 설시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이 수자리를 가야 돼. 수자리라고 하면 병력의 의무를 져야 돼. 여러분 요즘에는 병력은 대부분 젊은 사람이 가죠. 옛날에는 하도 싸움이 잦으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군역. 여러분이 국사에서 배웠죠. 군역을 해야 돼. 군역이 뭐냐면 쌀로 내든가 뭐 돈을 내든가 아니면 자기가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 정기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현재 군인들처럼 뭐, 18개월 딱가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가는 거예요, 수시로. 예, 수시로. 이제 군역의 의무를 줘야 되는데, 이 노인이 병역의 의무를 줘야 되는데, 이 아리따운 딸이 있었어요, 설시 노인, 설시녀. 그죠? 설시녀. 아주 이쁜 딸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딸이 효녀야. 그래서 아버지가 병역의 의무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요, 못 가요? 여자는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돈도 없거든. 그래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백마산 왕자가 나타나요. 아 근데 백마는 아니죠. 이 집도 너무 가난했어. 말은 있긴 있는데 말 있으면 좀 그래도 부자인데 가난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시래 가시. 이름조차 이쁘죠. 아름다운 결실 이런 뜻이잖아요. 가시 자체가. 설씨는 글쎄, 이 설이 한자로 뭔가요? 그러니까 뭐랄까, 흰 눈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인가요? 하여튼 그런데, 이 가실이라고 있는 총각이 이 설시녀를, 하트하트했어요. 마음속으로 짝사랑했어, 짝사랑. 응? 짝사랑했단 말이야. 하트인가요? 하여튼. 짝사랑했어요, 이 설시. 근데 이 설시녀는 몰랐죠. 가실이 짝사랑을 하면서, 이 곤란한 지경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뭐, 제가 대신 이 병역 의무를 대신 해오겠습니다. 그죠? 대리. 오늘날에 이렇게 하면 바로 영창감이 끌려갑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시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짝사랑이, 외사랑이 이제 어떤 사랑이 됐어요? 이제 완전한 사랑이 됐어. 그죠? 예, 완전한 사랑이 됐어. 그래서 둘이서 이제, 사랑을 마음 믿음으로 이제 이 설시녀는
이 사람 원래 먼저 사랑했었는데 이제 이 자기 아버지를 대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설씨 노인도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해서, 아우, 그러면 우리 딸이 부족하지만, 응? 우리 딸과 혼인하길 때는, 제가 원래 바라던 바인데, 감히 얘기를 못했습니다. 응?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약속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가려면은 설신여가 이제 대단히 신중한 일이에요. 왜 신중하냐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변방이 이제 원래 3년 동안 하고 교대하나 봐요. 3년 하고 교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교대할 때 와서 결혼하자 이 얘기를 했어요. 교대할 때 와서. 그리고 그 약조물로, 그 신물이 뭐냐면 믿음의 증표, 사랑의 증표로 뭘 주냐? 거울을 줘. 거울 이제 그 오늘로 치면 이게 반지예요, 반지. 이거를 두 개를 딱 쪼개 갖고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딱 쪼개 갖고 한쪽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6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은 자기 관연한 딸이 결혼을 안 하니까 얼마나 마음의 근심이, 자기는 늙어가고 있는데, 그죠? 나 같아도 그래. 나는 저도 우리 딸이 있지만 빨리 시집을 보내고 싶어요. 한 지금 19살인데 빨리 시집을 갔으면 좋겠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죠? 재벌한테 가라. 자,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신의를 줘버리고, 야, 결혼해. 내가 좋은 사람 받아놨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가시니 갈 때 증표로 뭘 주냐? 말을 줘, 말. 마구간에 가서, 마구간에 메어놓던 말을 보고, 설신여가 가서 말을 보고 눈물로 흘려. 그때 가시리 피곤이 상접한 얼굴로 와요. 와갖고 이제 이때 막 혼례를 치려고 한 상황이었어. 다른 사람이랑 와서 거울을 딱 보여주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해피엔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신의를 지켰다. 설신여가 신의를 지켰다고. 그죠? 가실은 뭐예요? 희생적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강조하는 거. 이게 바로 교훈이에요. 그죠? 희생적 사랑. 이것이 이 내용에 나온 교훈이다. 이러면 이제 다 사실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 내용을 한번 쭉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품이 이 EBS 수특의 작품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쭉 봅시다. 설신여는 윤리의 평민 여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라고 하는 마을이죠. 마을의 평범한 여성인데, 비록 한미하고 고단한 집안이지만, 여기서 한미하다는 건 가난하고 변변치 못한 집안, 한미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변변치 못하는 집안이지만 용모 단정하고 행실이 의젓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인물의 제시 방법, 직접 제시죠? 네, 직접. 그래서 직접 제시, 인물 제시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인물 제시할 때, 직접 제시를 뭐라 그래요? 말하기. 그죠? 텔링이라 그러죠? 말하기 방식으로. 그 사람의 인물은 이래 이래. 간접 제시는. 그 사람은 뭐, 신의를 지켰다. 이건 뭐예요? 간접 제시 뭐죠? 이거는 보여주기. 쇼잉. 그래서, 말하는 거, 직접 말하는 건 뭐예요? 텔링. 이거는 쇼잉. 간접 제시. 그래서 여기 거의 직접 제시가 많이 나오죠. 여기 오늘도 이것도 직접 제시죠. 용모가 단정하고 마음과 행실이 의젓하다. 자, 선생님 직접 제시해 보세요. 얼굴 잘생겼고 마음씨 착하고 헌신적이다. 이런 게 직접 제시예요. 보여주기는 어때요? 보여주기. 보여주기는 뭐냐면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건 뭐예요? 성실함. 보여주기죠. 이거는 간접 제시라는 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보는 이들이 그 아름다운 변화는 이가 없었지만 감히 범접하지 못했다. 와,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했을. 그 정도로 뭐예요? 이렇게 약간 그 아우라가 있었나 봐요. 그죠? 가난했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이렇게 풍기는 게 있어서 누구도 범접하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대요. 설신여의 인물됨. 진평왕 때, 구체적으로 이제 신라 때를 얘기한 거죠. 그 아버지 나이가 많은데도 정곡위에서 아주 변방이죠. 수자리, 변방을 지키는 사람. 우리 지금 휴전선 근무, 휴전선 근무라고 한 거예요. 그 나이 많은데. 딸은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었으면 차마 멀리 떠나보낼 수 없고, 또 여자의 몸이라 대신할 수도 없어. 극심하게 번민하기만 했다. 효녀죠, 효녀. 이때, 사량부의 젊은이, 이제 지명인데 신라의 육부가 있죠. 그 육부 중에 하나가 사량부. 우리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무슨 군, 무슨 시, 이런 거야. 여기 이제 가실이 나오는데 희생적이고 기계가 고든 인물이죠. 가실은 인물 되면 아까 얘기했죠. 희생적이고 지조 있고 고든 인물이죠. 고든 인물. 예, 마음이 고든. 지조는 가실이 설신여가 있었죠. 자,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나 마음가짐 고든 남자로서 일찍부터 마음속으로 설시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면서 감히 말하지 못했다. 예, 직접 말하기죠. 예, 직접 말하기. 자, 설신여가 아버지가 늙고 종군하게 되는 일이 근심하다는 말을 듣고 전쟁 종군은 전쟁터로 나가는 거야. 가서 말하기를 내가 한낱 용렬한 남자이지만 용렬하다 변변치 못하지만 일찍부터 의지와 기계로서 자처해 왔으니 의지가 있고 아주 뭐랄까 기계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서 남아로서 아주 용맹하다 이런 얘기죠. 자기 이제 자기를 평가하는 거죠. 불참 몸으로 아버님 일을 대신하기를 원한다. 어리석고 못났지만 내가 대신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자기 희생적이죠.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죠? 왜 우리 야곱 성경에 야곱이죠. 야곱. 사랑을 위해서 14년 동안 그죠?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설신여가 매우 기뻐하여 들어가 아버지께 고했다. 아버지가 이끌어 말하길, 그대가 이 노인을 대신하여 가려 한다니 기쁘고도 송구스러운 만큼 할 수가 없다. 무엇으로 갚을까 생각하는데 만일 그대가 나의 어린 딸이 어리석고 누추하여 버리지만 않는다면 아내로 삼아 그대를 받들게 하고 싶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참 아버지 되게 이기적이잖아. 자기 군대 안 가려고 딸을 팔아먹는 거 아닌가 이거? 그죠? 저는 안 그렇죠. 저는 절대 안 그래요. 네. 이기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요? 변하죠, 이렇게. 세상에 아버지들이 다 이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버지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버지가 이제 결혼 허락하죠. 가실이 두번 절하고, 감히 청할 수 없는 일이거늘, 이걸 뭐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그래요. 감히 청할 수 없지만, 내가 원했던 일입니다. 내가 원했습니다. 이에 가실이 물러나와 혼인 계약을 청하니 설신여가 말하기를 혼인은 인간의 윤리라. 큰,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는 아주 큰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쟁터에 나갈 때는 기도를 두번 한대요. 전쟁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결혼할 때는 기도를 세번 한대요. 러시아 속담입니다. 그 정도로 결혼은 신중하게 해요. 저는 결혼하기 위해서 6개월을 동안 아침 금식을 했어. 아주 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죠. 자, 우리 아내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이제 큰 대사란 말이에요. 윤리라 창졸간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혼인을 갑자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마음으로 허락할 이상 나는 마음으로 허락 죽어도 변치 않게 돼. 뭐 지조와 절개. 지조와 절개겠죠. 죽어도 변치 않겠으니 그대는 수자리에 살러 갔다가 교대하여 돌아온 후 나를 받아 성례하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신여는 굉장히 신중하죠. 신중하면서 뭐에 지조가 있어. 그죠? 신중하면서 지조가 있어. 거울을 가져다가 이 거울은 사랑의 증거물로 이제 행복한 결말이 이끌어내죠. 거울은 사실은 고대에서는 뭐랄까 이렇게 아주 신령한 거예요. 왜냐면 거울이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근데 흔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얼굴을 보니까 뭐 미래를 점친다거나 뭐 이랬어요. 근데 굉장히 신물처럼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상징하죠.
걸어가다가 절반씩 나눠 각각 한 조각씩 가지며 말하기를 이것을 심표, 믿음의 정표로 삼이 삼아 후일에 합하여 봅시다. 가시리 말 한 필 가지고 있었는데 가시리는 또 말을 가지고 응? 설신여에게 이것은 천하의 좋은 말을 이후에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오. 말 요즘 말 몇 억씩 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기물인데 그 당시에 뭐 말이 많았었나 봐요. 자, 지금 내가 간 뒤에 이 말을 기를 사람이 없으니 간직해 두었다가 소용하게 됐을 때 쓰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침 나라에 사유가 있어. 나라에 사정이 많았어. 진평왕 때 사정이 많아서 교대를 안 시켰어. 이게 교대를 해야 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못 온 거죠. 가실은 6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기를 처음 3년은 계약했는데 지금은 기한을 넘었으니 다른 집으로 시집 가야겠다. 벌써 아버지는 마음이 또 변했어 벌써. 응? 야, 너 딴 데 시집 가. 너 그렇게다가 처녀 귀신으로 너 죽어. 빨리 가란 말이야. 너 이렇게 비쌀 때 가야 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제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 혼인을 건유는데 설신녀가 예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실과 굳게 약속했고 가실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종군하 여러 해 동안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희생적인 가실이죠. 하물며 국경에 파싹가 있어 손에 병기를 놓지 않고 범의 아가리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물릴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데 응? 전쟁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신의를 저버리고 시건하는 것이 예? 속된 말로 아버지한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시건하는 것이 어찌 인정이겠습니까? 그죠? 신의를 중시 여기는 인품이들한테 이거 간접지시죠. 인물에 간접지시죠. 야, 뭐예요? 지조가 있구나. 설신녀는 아버지가 권유했는데 안 됩니다. 저는 시집 못 갑니다. 응? 그 당시에 헤어질 때 10대였으면은 6년이 지났으면 뭐 20대 중반인데 이 당시 20대 중반이면 거의 뭐 오늘로 치면 40대예요. 그 당시 뭐 30년, 40년 이렇게밖에 못 살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에 감히 끝까지 따르지 못하겠으니 다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이 늙고 딸이 장성했지만 배필이 없다고 하여 억지로 시집 보내려고 비밀리 마을 사람과 혼인을 약속했다. 누구인지 우리 딸을. 딸을 또 한번 팔아먹은 거죠. 어떤 사회? 가부장적 사회. 그죠? 당시 가부장적 사회를 볼 수 있죠. 이미 나를 정하여 그 사람을 받아들이니 결혼 날을 이제 된 거야. 응? 설씨와 상관없이 설씨 인연을 굳게 거절하고 몰래 도망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마곡관에 가서 가시리 두고 한 말을 보고 크게 한숨 쉬고 눈물을 흘렸다. 그죠? 마곡관에서 이제 말을 보면서 누굴 생각했을까? 바로 가시리 생각했죠. 왜? 가시리 준 말입니다. 이때 가시리 교대되어 왔는데 뼈만 남도록 마르고 옷이 남노하여 집안 사람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였다. 아주 극적인 상황이죠. 결혼식에 딱 오게 됐어. 가실이 바로 앞에 대가 쪼개진 거를 팍 뜯었어요. 여기 있어! 설씨. 자, 갈등의 해소. 반전. 그죠? 갈등의 해소가 반전되죠. 설씨가 받아가지고 소리내어 울었으며 아버지와 집안 사람은 모두 기뻐하였다. 마침내 다른 날을 정하여 혼인하고 일생을 해로했다. 그럼 그 남자는 뭐야? 그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네. 부부가 이제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민담설화죠. 민담설화. 민담이 들어간댔죠. 주제는 뭐겠어요? 자, 성격은 사실적 낭만적 교훈적이죠. 사실적 낭만적 교훈적이고 주제는 뭐예요? 가실과 설신의 사랑과 신뢰죠. 그죠? 네. 자, 여기 구전되어 오다가 삼국사에 실린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가치에, 그 시대의 가치와 맞았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한 게 서사 구조가 있어요. 서사 구조. 서사 구조가 있어요. 그죠? 어떤 서사 구조냐? 처음에 행복했죠? 근데 뭐 불행했죠? 다시 행복으로 끝난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여러분들도 올 고3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싶죠? 예, 지금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요 상태여야 돼요. 열심히! 나만 공부하네? 예, 이런 상태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 예,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앞에 얘기했던 도미설화, 설신여설화 이거 아마 같이 많이 예, 짝으로는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 벚꽃 피는 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